부터 비상봉 중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총 30분에서 40분까지 걸리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율주행을 시작했는데 자율주행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쪽에 보시면은 자율주행이라고 민트색 같이 표시된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자율주행인 상태고 진짜 자율주행인가 확인하시려면 이쪽에 보시면은 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 지금 안 잡고 있는 핸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더러웠으면 됐다. 아니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네. 기사님이 안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 저희들 언제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유턴하는 구간이 있는데 네. 유턴하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전자 부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운전자 항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신호를 보고 있는 거를 상시 볼 수 있는데 이쪽인데? 네, 위에 보이 똑같은 겁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운전자 지금 신호 상시 뭐로 보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옆에 차 보여. 네, 신호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얘가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중간에 노란불이 걸리면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무조건 일반 운전자 같은 애는 노란불이 걸리면 가속을 해서 지나갈 텐데 얘는 가속은 무조건 안 하고 정속주행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못 지날 것 같다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서 그때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저 뭐야? 어떤 거지? 저 바로 우리 뒤에. 아 네, 저쪽에 보시면 파동 같은 게 보이는 게 주위에 물체나 장애물이 있다라고 조심을 해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차? 저 그냥 그림이 잘못된 거 같아요. 아 네, 이게 지금 라이다라는 센서랑 카메라랑 GPS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이다라는 센서가 인식하는 거를 저렇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 라이다라는 센서가 차량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장애물이나 사람까지 다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표현하면 너무 어지럽게 보일 수 있어서 저희가 보기 편하게 차량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도 막 이상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저거는 저희들이 표현만 저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저렇게 보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보시면 핸들 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왼쪽에 보시면은 어느 정류장에 몇백 미터 앞에 도착할 거고 여기서 우회전할 거다라고 다 표시를 되고 있으니까 저거를 참고하셔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한 번 좀만 더 봐라. 4월 21일부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거다.
걸어가는 건 그걸로 어느 지점에서 탈 거다라고 예약 형식으로 저희는 탑승할 수 있는 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까 출발 위치에서 비상동 종점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야간에도 하나 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 저희들 12시 지나고 테스트를 하고 사람들을 태울 수 있게 4월 중순부터 진행을 할 거고, 거기는 일단은 안양역에서 저 인도건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율주행하는 차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센서 같은 거나 기계 같은 거는 여기 보시는 이 안에 실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하신 게 한 가지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렇게 차가 많은데 정류장이 얼마 안 나왔다 하니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좀 조심을 해주시고.
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가 개입을 해서 유턴을 한 다음에 다시 자율주행 시작할 겁니다. 비상등 유후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종합운동장입니다.
이 차는 어디 가는 차 아니고 지금은 시민 차로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류장 다음 정류장이 교차로 안쪽에 있는 정류장이다 보니까 좀 진입이 어렵고 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정류장은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하는 거는 문 열고 닫고 이제 비상 상황에 기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퍼는요? 비오면? 와이퍼는 운전자가 해야 아니면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카터로 잡고 이제 비올 때마다 잡으면 어, 네.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버스 자체에는 자동 오토 와이퍼가 없다 보니까 이번 정류장은 샘플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Thank you.
다음이 홈플러스 정확히 줬는데 다음 정류장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마지막 공항의 거리에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만 얘는 양쪽 다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차선 변경을 일반보다 조금 늦게 합니다.